진짜 기가 막히게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 제품도 아니고 색조템을 4번 추천한다? 그거는 좀 의미가 큰 거 아시죠? 아니 이 패키지 좀 보세요. K뷰티?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건데?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아니 시간 너무 빠르죠, 운동자들. 자, 벌써 9월 울령 세일이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저랑 함께 해오신 운동자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사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나 저는 가을 웜톤 컬러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마 그 가을을 알리는 첫 번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광고 없이 제가 최근에 너무 여러 번 보여드려서 민망할 정도인 직업템 반, 그리고 또 최근에 신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쓰면 너무 예쁠 만한 가을 신상템 반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품은 짠! 익숙하시죠? VT의 PDRN 에센스 100인데요. 제 영상에 정말 많이 나왔을 만큼 직업템 오브 직업템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정말 확실한 놈입니다. 제가 또 피부결에 미쳐있는 한 결친놈 하잖아요. 그런 제가 인정한, 가격대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결에 효과를 너무 많이 봤던 제품이에요. 엄청 쫀쫀하고 광채가 진짜 고급지게 돌아서 오랫동안 썼을 때 피부 속부터 정말 건강해진 걸 느끼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쓰고 난 다음부터 정말 미치도록 얇았던 내 피부가 드디어 튼튼해지고 있구나, 장벽이 한층 튼튼해졌구나를 느끼게 해줬어요. PDRN 성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PDRN 자체가 재생, 탄력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티에이징 제품 찾고 있다, 혹은 요즘 내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뭔가 확 컨디션 끌어올 할 만한 제품을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발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하, 오늘 내 얼굴 보고 있는데 좀 너무 푸석한 것 같아. 얼굴에 윤기가 사라진 것 같아. 이런 날 있죠. 그럴 때 발라주면 정말 그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광채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산삼에서 추출한 식물성 PDRN이라서 저 같은 민감성 문독자들은 더 좋아하실 거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르자마자 광채가 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유분기가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모든 피부 타입에 이 PDRN 성분은 정말 좋은데 나는 극극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피부 좀 쩍쩍 갈라지는 이 환절기에는 이 제품이 크게 피부 타입 안 가리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미 정말 직업템이지만 꾸준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제품은 짠! 이거는 파파레서피의 가지 클리어링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이 제품도 너무 익숙하시죠? 이 제품은 특히 지금까지도 너무 효과를 잘 보고 있는 제품이라서 한 번 더 영업을 하러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피부결에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서 스크럽제 알갱이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다? 그런 걸로 피부를 벅벅 긁는다? 그런 거 절대 추천도 안 하고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가지는 다른 라인에 비해서 알갱이가 훨씬 더 작고요. 특히나 건성이나 수부지에 더 잘 맞는 라인이라서 쓰고 난 다음에는 촉촉함까지도 느껴져요.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하긴 하는데 매일 써도 전혀 자극은 없는 제품이고요. 쓰다가 멈추면 약간 기분이 나쁘게 묘하게 피부결이 거칠어져 있어서 이거를 안 쓰다가 다시 꺼내서 각질 제거 한번 싹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품도 정말 풍성하게 나는 편이고 사실 각질 제거제가 쓰고 나면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건조함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순 없고 정말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건성분들도 충분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피부가 얇은 저도 그렇게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저는 정말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알갱이를 물이랑 조금 많이 섞어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거품이 풍성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진짜 자극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제품은 진짜 요물이라서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특히나 건조해지면서 각질 제거를 더 잘해줘야 되는 요런 환절기에는 이런 제품 하나씩 갖고 있으면 효과를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디어달리아의 페탈 드롭 리퀴드 블러셔 베어리 그다음 무디 색상입니다. 제가 이거 벌써 영상에서 한 4번째 정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 제품도 아니고 색조템을 4번 추천한다? 그거는 좀 의미가 큰 거 아시죠? 사실 이 제품이 제형이랑 색상 진짜 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여름에 하면은 너무 예쁠 만한 드립이 그다음에 퓨리티를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가을에 아주 찰떡일 베어리랑 무디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 색조 추구미 자체가 너무 쨍한 색감보단 좀 맑으면서도 여릿, 멀멀한 색감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저의 색조 추구미 아주 찰떡인 컬러들입니다. 엄청 묽고 바르기 편해서 손으로 바르든 브러쉬로 바르든 퍼프로 바르든 블렌딩이 너무 잘 돼서 메이크업 초보자 분들께도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나는 프레스드 타입의 블러셔만 발랐다 하면 좀 들뜨고 건조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런 묽은 제형감의 블러셔를 바르면 확실히 피부가 좀 편안하다라는 것도 느끼고 각질 들뜸이 없어서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이 베어리 제품은 사실 디어달리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컬러인데 딱 보이는 것처럼 그냥 365일 써도 데일리로 쓰면 너무너무 예쁠만한 그냥 내 혈색 같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무난하지만 너무너무 예쁜 컬러라서 추천드리고요. 딱 중간 명도이면서 쿨, 웜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딱 중간의 컬러라서 단독으로 바르기도 베이스로 바르기도 너무너무 좋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무디는요 가을에 바르면 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의 컬러인데요. 장밋빛인데 감성까지 들어가 있는 장밋빛이라서 만약에 저는 가을 색상 그냥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 저는 아무따 이 무디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데 제가 오늘 연출한 것처럼 베어리를 밑에 깔고 이 위에 무디를 얹으면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그냥 말해보야 너무 예쁜 조합이니까 이렇게 두 개 겟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가을에도 계속해서 이런 속광 블러셔의 인기는 이어질 거고 이렇게 맑으면서도 감성 있는 컬러는 그냥 유행 타지 않고 쭉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쯤 소장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1년 넘게 먹고 있는 프레스샷 영양제인데요. 제가 비타민 제품 중엔 유일하게 먹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매일 하루에 한 통씩은 비웠으니까 365개는 넘게 먹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착한 이유가 얘를 마시고 나면 확실히 체력을 올려준다라는 느낌이 빠르게 들어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름에 프레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위에 부분을 꾹 눌러줘요. 그리고 위에서 분홍색 가루가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거든요. 이 분홍색이 비타민 B의 본연의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보기에도 예쁜 분홍색이니까 저한테는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포인트였어요. 생각난 김에 한 통 때려 넣을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요. 비타민 B의 함량이 정말 높기 때문에 나 요즘 체력이 너무 딸린다,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 하는 몸독자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약간 그 게임에 보면 pH 딱 채워주는 포션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게 액상 타입이라서 체내에 딱 빠르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니까 저는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가고요. 지금 좀 바로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할 때 꼭 마셔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나는 마그네슘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버전 말고 마그코어도 있거든요. 그 버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제가 1년 넘게 쭉 먹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정착할 제품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어요. 네, 다음은 짠! 요거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인데요. 이 제품 자체가 신상은 아니고 이미 너무 유명템이지만 제 채널에서는 처음 보여드려서 이렇게 신상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미 유명한 거 맞지만 와 저는 이 제품 쓰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직 안 써본 몽독자들 중에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 계신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시죠? 저 진짜 쓰는 스킨케어만 자주 보여드리고 잘 안 바꾸잖아요. 그리고 스킨케어는 웬만하면 최소 한 달은 써보고 몽독자들한테 추천드리자 파긴 한데 이건 진짜 딱 몇 번 써보자마자 와 이거 왜 이제 썼지? 하면서 냅다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우선 진짜 기본에 충실한 그런 수분크림인데요. 그냥 수분만 채워줬으면 약간 감동은 덜 했을 것 같거든요. 이름에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듯이 이 스쿠알란 성분이 우리 피지랑 비슷한 성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서 피지 조절을 해줘서 유수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저 같은 건성 김미연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차라리 완전 여름이나 완전 겨울이 낫지 환절기가 가장 복병이거든요. 피부가 정말 좋다가도 계속 쓰고 있던 제품을 환절기 때까지 써주면 피부가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막 뾰루지 나고 피부 컨디션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계절에 맞게 이 제품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피지 조절을 해주면서 유수분 밸런스 조절해주지 모공 청소해주지 게다가 속 건조는 잘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만능이더라고요. 그리고 발림성도 진짜 부드럽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화잘먹 크림의 대표적인 제형이 바로 위에 벨벳 제형으로 얇은 막 하나가 깔린 듯한 그런 제형이 진짜 베이스가 잘 먹는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얘가 완전 딱 그런 느낌이라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쿠알란 크림이 화잘먹 크림이기도 하면서 그냥 꾸준히 써주면 환절기나 피부가 잘 뒤집어지는 시기도 문제없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분에 충실한 크림이거든요. 이번 올영 세일에 아마도 이거 할인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무조건 좀 쟁여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완전 따끈따끈하게 새로 런칭된 신상 쿠션인데요. 바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솝 누드 쿠션 1호 아이보리 솝입니다. 아니, 이 패키지 좀 보세요. 저는 감성 천재 뭐 얼터에서 신상 쿠션이 나온다? 기대를 사실 많이 안 했던 게 왜 이렇게 외관이 너무 예쁜 그런 패키지들은 그 내구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제형이 별로, 뭐 컬러가 별로일 것 같은 그런 좀 편견을 갖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싹 갖다 버렸고요. 이 비누 같은 예쁜 스카이 블루 패키지에서 1차 기절했고요. 컬러랑 제형을 보고 2차 기절했습니다. 아니 진짜 전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감동에 차오르는 게 K뷰티?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건데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이제 되면서 쿠션을 좀 바꿔야 되는데 완전 세미매트까지는 아니고 세미글로우도 아닌 그 사이에 어딘가 살짝은 촉촉한 그 느낌의 쿠션을 찾고 계셨던 몽독자들은 진짜 이 제품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게 비누 모양인 만큼 우리가 얼굴을 딱 세안하고 나왔을 때 살짝 뽀얗면서 수분도 머금고 있는 그 느낌을 표현을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이 제품 딱 바르면 적당히 그 뽀송하면서 속광이 살아있는 렌즈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커버력이나 지속력 이런 것보다는 쿠션은 무조건 1번이 피부 표현, 2번이 컬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쿠션이 딱 그런 느낌이라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면서 안에 속광은 살짝 살아있는 그런 예쁜 피부 표현을 원해요 하시는 몽독자들은 아마 이거 정말 정말 만족도 크실 거예요. 게다가 색상도 노란기 없이 되게 예쁜 뽀얀 상아빛으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밝은 21호 아니면 19호를 사용 중인데 그런 분들은 이 1호 아이보리 솝을 딱 사용하시면 예쁘게 색상 잘 맞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사실 가을이 되면서 건성들은 좀 촉촉한 제품들을 써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 수분기가 싹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 피부가 건성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가을에 쓰면 아주 딱 내가 원하는 피부 표현을 해주겠다 싶은 쿠션이었어요. 무너질 때도 뭐 요철이나 모공 끼임 크기 없이 그냥 피부에 녹아들면서 반질하게 벗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무너짐도 예쁜 편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네모나다 보니까 이 퍼프도 네모나게 나왔거든요. 이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제 기준 손에 끼웠을 때 약간 헐렁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동그랗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까지 퍼프가 똑 확 올라오는데 이 사각 퍼프는 여기가 납작하기 때문에 피부에 두드리다가 이 손가락 끝 있죠? 양쪽 끝이 살짝 피부에 묻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 이것도 한번 적응해보면 괜찮아지는 부분일까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감성적이고 신박한 파우치에서 쏙 꺼내면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것만 같은 그런 패키지에 제형과 컬러까지 다 잡은 쿠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은 딘토의 블러젤리 플럼핑 립 틴트고요. 피치 줄레, 너티 줄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저번 겟레디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여름에 어울릴 법한 조합으로다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가을 꿀조합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래 이 제품 3개만 처음에 샀다가 발라보는데 너무 손이 자주 가고 진짜 제형감이며 컬러감이며 다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색상 쿨 결제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우선 이 제품을 딱 보면 약간 뭐랄까 이 얼터의 신상 쿠션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외관부터 뭐 컬러며 제형이며 광감이며 싹 다 되게 감성적이면서 완전 제 추구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라인이 다른 딘토의 약간 실험적이면서도 좀 독특한 무드랑 다르게 웨어러블 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그 멀멀한 맑은 느낌이 있어서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을 꿀조합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너티 줄레, 그다음 피치 줄레예요.
이 너티줄레는 보이는 것처럼 좀 미지근 톤의 베이지 피치 색상인데요. 지금 바른 것처럼 채도가 너무 높지 않아서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기 너무 좋고요. 그냥 누가 딱 봐도 너무 예쁜 가을 컬러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여름 쿨톤은 요거 하나만 바르면 갑자기 혈색이 확 죽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생기 있는 피치 줄레를 딱 발라주니까 두 개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분위기 있고 차분한데 안에 생기는 그래도 돌기 때문에 가을에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조합이고요. 사실 이 제형 자체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틴트인데 그런 수분감 있는 틴트치고 다크닝이 정말 적고요. 그래도 와중에 딘토의 매력을 살려서 로드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좀 독특한 컬러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게 플럼핑 효과가 딱 있는데 생각보다 이 효과가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제품들을 발랐을 때가 완전 더워 핫한 그런 여름이었어서 입술에 이런 시원한 느낌이 도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입술이 약간 춥다, 시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더 추워지면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플럼핑 효과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입술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도 이 입술 주름을 싹 메워줘서 조금 더 탱글해 보이고 게다가 이 광감까지 딱 물먹 립이라서 진짜 입술이 오동통 예뻐 보이거든요. 이 딘토가 요즘 저의 최애 립입니다. 짠! 요렇게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뭐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도 제 진심 120% 담았던 영상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영상에는 신상템들을 몇 개를 추천해 드려서 매번 너무 같은 반복되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게 약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요. 근데 진짜 그만큼 제가 몽독자들한테 찐으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들만 골라서 해주는 이 진심이 혹시 거기까지도 느껴지시나요? 언제든 궁금한 제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